막 열고 싶어. 와, 저렇게 많아요? 이야, 진짜. 오늘 소문 난 메뉴는 전통 방식으로 한껏 풍미를 자랑하는 소뚜껑 당매운 여기는 다 맛있잖아요. 그럼요. 뭐야, 뭐야, 야, 뭐야. 쫄깃한 식감 자랑하는 토종 딸기를 소뚜껑에 팔팔 끓여내 바삭한 국물에 흠뻑 적셔 먹으면 그 조화가 별미 중에 별미라는데요. 어째 이렇게 소뚜껑에서 뜨거운 열기를 자랑하는데도 날이 더워질수록 당매운탕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답니다. 더운데에도 이렇게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? 맛있습니다. 뭐 다른 거 있어요? 맛있습니다. 그냥 쪼고 치고 앉아서 불 떼가면서 연기 마셔가면서 먹는 그게 자연스럽고 그게 좋은 거지. 그게 매력이야. 식탁도 의자도 없이 마치 캠핑 온 것 마냥 삼삼오오 모여 앉아 즐기는 그 맛에 시골 정치까지 덤으로 즐길 수 있어 잊고 있던 추억도 새록새록 피어오른답니다. 옛날 외할머니 생각나잖아요. 외할머니 집. 외갓집 생각나는 비주얼. 이 집에 소뚜껑이 역사라고 한 50개가 전에 있었거든요. 이사 온 거. 아, 저거 말하는 거죠? 30년 뿌리 깊은 역사를 증명해준다는 소문난 맛의 지킴이는 바로 소뚜껑. 진짜 오래된 거. 특히 위아래를 모두 붙여 한번 뜨거워지면 식을 줄 몰라 효자 노릇 톡톡히 한답니다. 나하고 청춘을 같이 보낸 소뚜껑이에요. 이게 그러면 얼마나 된 거예요, 어머니? 이게 아유, 횟수는 따질 수도 없지만 내가 만든 지는 30년 됐어요. 처음에는 이거를 뭐 소뚜껑에다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냄비를 집에 없었어요. 냄비가. 유명산 자락에서 나고 자란 주인장. 나물 캐던 사람들에게 든든한 한 끼를 대접하던 넉넉한 인심이 어느덧 30년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풍족한 한상이 되었답니다. 이제 나 해고 먹어. 언제 손이 이제 라면 마셔야지. 빨리 먹어야지. 차를 내셨어요. 아니, 주인장의 인심에 얼떨결에 앉아 그 진가를 확인하기로 합니다. 소뚜껑 안을 푸짐하게 채우는 토종 딸기. 언뜻 봐도 처벌되지 않은 생닭인데 싶은데요. 이게 토종 딸기래도 가마솥에다 장작불로 하니까 질기지 않고 맛있어요. 화력이 되니까. 가마솥이라도요? 예. 소뚜껑을 덮은 뒤 딱 15분을 끓여야 한다는데요. 직접 그 온도를 재어보니 열기가 참 대단하죠. 그런데 갑자기 기다렸다는 듯이 무언가를 갖다 대는데요. 이건 뭐예요? 막대기가 기다리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도대체 뭘 하시는 거지요? 막대기 저거 뭐예요? 아, 요거 소뚜껑을 더듬어 놨다가 끓어 넘치면 너무 나잖아. 그러니까 김이 새서 끓어 넘치는 안 하고 맞추는 거. 아, 김 새라고.